할렐루야. 자우지 감독도 자우지 감사합니다. 네. 자, 시편 118편 힘계의 소정을 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이 뭔지, 성경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말해서 아들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들은 영원하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들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나면 너는 없고 주만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실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고요. 그 예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한몫을 이루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태초의 말씀은 이 존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을 이루신 예수. 그래서 결국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를 아들 되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고 예수님은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 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대는 이 은혜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거 하나 되게. 2000년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고 세상 사람처럼 살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살았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하고도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길을 걸며 영원한 삶 속에 살았을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 속에 향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걸을 수 있도록, 생명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금도 여기 있는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할렐루야고 받습니다. 받아갖고 아는 체를 해요. 그 받은 걸로 남을 정죄할 줄 알아. 근데 받은 대로 행하지는 못해. 그런 너를 그 생명 속에 있게.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의 실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걸로 남들한테 많이 한다고 말하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너를 내가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하기 위해서 그 생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잘하기 위해서 그 생명 속에 있게 함으로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경고케 합니다. 그런 실체가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사람이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게 해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가며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되기. 영광!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너를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저가 죄를 받아들였고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아이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가 너를 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경고하게. 영광! 영광입니다! 야곱의 업으로 긴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고케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미혹을 받아 죄를 받아들이네. 하나님처럼 된다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을 자랑한 자 되게 하는 자기의 벗었음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비하면 하나도 입지 않은, 나의 존재가 없는,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모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아들인 게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바로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려면 죄 짓지 않고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경고케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 정성대로 지음받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네. 너희의 삶은 살려고 하는 삶이야. 네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고,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면 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지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 그걸 누리려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게 되는 거야. 이것은 진리야. 너만의 위익을 쫓는 너의 삶은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황폐한 존재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멸망이 너를 계속 따르고 있어. 이게 왜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죄로 산 적에서도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진리로 산 적이 없는 거야. 이것을 주님은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거야.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이삭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거룩함이 있어.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왔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됐어. 안식일을 지키는 너는 그 업으로 기르리라. 영광!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에 경고해 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이제 세상에 죽으면 부활이야. 아멘! 첫 번째 아담처럼 죄를 받아들일 거야? 싫어요, 목사님. 그렇지.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할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누구와 같은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 죽음이 없음을 네가 알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길, 진리, 생명 믿을 자. 바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와 같은 날이 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믿게 되었고 그 생명의 실체가 된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 자신의 모습처럼 영원한 생명길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당신들 실체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닌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빛이 되게 하사 너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죄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실체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거르니까
죄를 받아들였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는 존재인 걸 알아. 이 생명엔 죽음이 없거든. 죄를 받으신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신한테는 죽음이 없는 걸 알아. 죽음은 죄로 인해 두는 거야. 근데 자신은 이제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로 영원한 생명길을 걷게 하는 주님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삶에 죽음이 없는 걸 알아.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는 기꺼이 그 죽음을 그 진리를 따르면서 죽음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는 그 죽음을 기꺼이 경험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영광이라. 오늘날 그분이 부활인 걸 압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선포는,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행함은 예수님이 행한 건데 그 행함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라고. 그건 예수님한테밖에 없는 영광인데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내게 주사.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실체에게. 그래서 이 실체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고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날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날 주님이 자신의 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던 것은 그 생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생명 속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도 아닌 자기의 열심도 특심도 아닌 자기의 다름질도 아닌 자기의 믿음도 아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그리고 그 생명 속에 실체되게 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상의 힘, 능력, 세상에 있는 은사, 세상에 있는 선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옷, 남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것 하나 입지 않은 자를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믿음을 갖고 선물 받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마저도 또 벗김을 당하는 자 하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예요. 마귀의 어떠한 꼬심 속에도 단 한 번의 실수 거룩한 곳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주님이 주의사자를 보내요. 네 말이 다시 육체가 되지 않도록 그 죄악에 삼킴받아지 않도록 너를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은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쳐하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네가 나를 따르면 나를 경배하면 나를 숭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그 유혹받았어요. 유혹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한 분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한 아담 나왔다. 이제 오늘날 너를 그 아담처럼 되게 하리라.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녔던
아버지를 향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귀의 미혹도 안 받아. 바로 그러한 나단처럼 되게 하려면 이만저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있어야겠지? 아멘! 그리고 너를 그러한 존재, 실체되게 하려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있어야겠지? 아멘!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아멘! 영광! 그 실체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체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고 이 7편을 설명해서 내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태초, 시작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분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실상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아담이 죄를 받아들인 바람에 이 죄의 실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죄를 받아들인 그 죄로 인하여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담이 죄를 받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세상에 나온 자가 되었고 세상에 나온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삽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잡은 걸 안 누려고 그래. 그걸 잡아놓고 또 뭐 하나 잡으려고 그래. 영원히 있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매일같이 무엇을 잡고 안 누려고 그러고 잡은 데다 또 돈을 벌려 또 잡으려고 그래.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잡고 계속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나가서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도 보세요. 으렁거리며 싸우며 사는 사람도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것 생각도 안 하고 죽을 생각도 안 들고 자기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매일 그걸 잡는 거예요. 성경은 네 잡은 것을 네 모은 것은 네가 하나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살릴 것도 없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죽을 때도까지 뭘 잡으려고 그래. 결국은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계속 잡는 일에 바쁘게 해서 또한 상상으로도 감동으로도 여러분들은 무슨 염려 속에서도 세상 걸 잡게끔 마귀가 만들어놔서 잡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기에 의식을 못하니까 계속 잡는 삶을 살고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잡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죄가 들어온 세상이에요. 여기 써있듯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태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죄중에 태어나 죄중에 태어난 육체가 된 죽을 맞이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된 세상에 주님은 이 존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의 계명을 이 땅에 내려줍니다.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따라 행한 이 육체의 의로움이 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왜? 본질의 죄성이 그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있는 그 세계에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사라는 이 존들 앞에 법궤 산법궤가 주님이 진짜 강림했어요. 네 장가 대접은 경건하고 의로우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네가 겉모습은 깨끗하나 네 속사람은 더럽고 음란하고 살인적이고 악하다. 그리고 겉도 창조했은 적 속도 짓지 않겠느냐. 근본 원인은 네 몸에 받아들인 그 죄성이 네 몸에 퍼져 있고 내면에 있는 죄성은 네가 해결하지 않고 겉만 의롭게 하는 일에 네 겉모습만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모습에 네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속은 죄로 꽉 차 있다는 거야. 진정한 구제는 진정한 구원은 네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겉을 창조했은 적 속도 창조하겠다. 아버지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태초에 시작이신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죄와 세상과 죽음을 맞이한 죄성을 받아들인 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이 상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주님은 율법을 주었고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 중에 율법 하나 어기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성을 쓰는 존재가 되니까. 죄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너는 여전히 네 안에 있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죄 없음을 받을 것이며 그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짓기 담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죄짓기 담대하다면 공산국가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도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자들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지 못하는 거지 그들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괴물로 행동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기에 그들의 경계를 어느 정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이거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거룩함은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죄를 받아들인 존재야. 그래서 그 죄를 받아들인 존재가 그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일단 율법을 준 거야. 근데 율법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인 세상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예수를 보내요.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죄악을 떠나 이 죄악의 세계에 자신의 십자가 못 박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내려보낸 그 율법의 완성을. 그래서 여기는 죄악의 땅이고 하늘 위는 빛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의를 비같이 듣게 합니다. 즉 하늘 문을 열어주니라. 텔레비를 봐도 보기만 해도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 생각하고 죄악을 묵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죄를 짓고 상대방을 미워하며 더러우며 생각할 수 있도록 텔레비 듣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 밥 먹다가도 받아들이고 옆에 사람 얼굴 보고도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제 그 외국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같이 듣는 그곳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도록.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자는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부활이다. 그의 영이 오시면 육체에 있지 않고 너희 영안에 관하니 그의 영이 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을 너희 몸도 네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은 몸도 다시 살리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칠판에 써 있는 것은 태초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제약의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윤례와 규례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모형으로만 있는 법궤가 되었고요. 이제 모형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이 이 예수님 실체를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생명 속에 살게 하도록 진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문을 열고 부어준 날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을 드릴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 써있듯이
이 죄악의 세상, 육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네 방식, 네 수단, 네 뜻, 네 원함, 네 즐거움, 네 방식을 쫓고 있어. 거긴 다 죄악의 세상이야. 그 죄로 인해 지금 죽음 맞이할 병마에 시달릴 질병에 걸릴 네 가족까지 다 죽을 장소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너희가 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과거에 네가 믿음 잘하고 과거에 네가 알았던 네 삶 속에 살던 삶이 그 묵은 포도주가 묵었던 삶이 더 좋다는 거야.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미칠 지경이고 다중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려 엄청난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기꺼이 그 괴로움을 받으며 그 주님을 더 즐거워해. 그래서 세상 어떤 즐거움을 줘도 죄를 짓는 곳이라면 그 즐거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실체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읽어줬죠. 바로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죽음이 주님으로 끝마치는 부활이 되리라. 너의 시작이 누구야? 하나님. 잘 생각해봐. 너의 끝도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태어난 자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놓고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있는 네가 나로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는 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습니까?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처럼 살려고 해도 주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님처럼 살게 될 것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 만물에도 없고 세상 어떤 곳에도 없어. 너를 예수처럼 살게 할 건 하나님한테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예수처럼 살게 될 자로 주로 말미암은 자가 되네. 주로 말미암아 났는데 죄와 세상과 죽음 속에 여러분 살고 있고 그 세계의 실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나왔다. 하여튼 너희가 다시 나로 말미암으리라. 나로 말미암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강림이 되리라. 이제 너의 일생의 죽음에 대한 나는 부활이니라. 영광! 영광하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잠깐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실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여러분들의 시작은 주님부터 시작됐어요. 네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주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말미암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었어. 그때는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거야. 이제 이 세상의 죽음은 나의 주님의 부활이야. 근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심통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을 미워하고 있는 너희가 야 이 사람아 천국에 살고 있는 지극히 적은 자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큰 허물도 쉽게 덮느니라. 주인 자들을 쳐라. 그래서 지금 제가 7편에 써놓고 이거를 계속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건 실체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란 것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인하여 있는 자는 맞지만 네가 행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있는 네가 다시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미암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중에 살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그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너에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게 뭡니까? 이제 2000년 전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보는 날. 여러분이 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하랍니다. 하나님 너를 불렀고 부른 너를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려고 그래. 너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면 너한테 하나님 누굴 듣게 해야 돼? 부른 너희를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본받자 되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에 따라 살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널 불렀어. 부른 너에게 예수를 본받게 하려면 누굴 듣게 해야 돼? 예수를 듣게 해야 돼. 예수를 듣게 해서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렵니라.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나온 자가 주님을 잃게 되었지만 다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때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질병, 죽음, 죄악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야. 그 세상에 전혀 관계할 게 없는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시편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받은 은혜.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비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자비가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죄짓게 담대하며 죄 가운데 사는데도 주님은 살리려고 자비를 보이네. 그리고 질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한테 주님은 영원한 자비를 보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죽음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벌거벗긴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핍박하고 멸시하고 끔찍한 일로 자기를 헤아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고 선하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끔찍한 괴물, 죽음을 가져오는 괴물,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괴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공갈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 괴물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괴물을 두려워하시니, 내가 육체에 처하여 내가 살려고 했다면 방금 말한 그 괴물들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 공포, 그 괴물들, 내가 살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살려고 했을 때 그 괴물들이 두렵지만, 이제는 선하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괴물은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은 안 두렵냐? 선하신. 여기서 말하는 인자심이 영원한 거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도 나한테 이런 자비를 베풀었으니 앞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나한테는 어떤 자비를 베풀겠어. 그러므로 그의 자비는 영원히 우리한테 있을, 우리한테 영원히 이어질 자비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 그 은혜 받은 이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모든 자한테 말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자비를 맛본 자예요. 불쌍여김을 맛본 자고 그 자비를 맛본 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모든 자한테 말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고상한 집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자, 실체가 나옵니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할지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지속되리라 하라.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광활한 넓은 곳에 정말 속 좁은 진짜 내 자신을 챙기며 나를 사랑하며 숨 막히며
유익이 없으면 괴로우면서 고통스러웠던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서 이제 넉넉해질 수 있는 그 광활한 넓은 곳에 주님이 나를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표신이라. 이 진실하고자 살고자 하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상의 욕심을 부잡고 육체를 미워하며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주께서는 내 표신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신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도움이 됐어.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도움이야. 내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정결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줘.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없는 장소를 만난다면 그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 자신의 영광을 주나니.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도움 어떤 것도 필요 없는다. 물론 육체가 도움받아요. 하지만 그 도움으로 그 존재를 주관하거나 그 존재에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자들 위해 나의 바라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보리로다. 영광!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바로 이 고백하는 자가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인 걸 아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께 신뢰를 두라니, 이 세상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세상과 죽음을 지닌 이 세상 사람들, 이 나라의 풍속, 미국의 풍속, 북한의 풍속,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 이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모든 민족이 나를 예어샀으므로, 그래서 지금도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생각이 다 이 세상 생각들이잖아. 이 세상 마음들이고, 이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의 멸하리니. 그 민족들이 애워싸면 네가 예수 이름으로 네가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민족이 너를 애워쌌을 때 예수 이름으로 멸하리라 해야지. 니가 그때 네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들이 멸망당해. 모든 민족들이 했더니 전세계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영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영들이 민족들이고요. 이 생각, 죄와 세상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영상태예요. 이걸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서 그런 생각을 들고, 그 생각 안 하려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정녕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영광! 예수! 너한테 그렇게 일어나면 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런 영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들한테 싸이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멸하리다. 내가 주님으로부터는 왔는데, 내가 주님으로만 살지 않고, 내 일생에 다 죽게 할 이 민족들이 이것이 나를 다 애워쌓고 나를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곳에 살다가 죽게 하려고 나를 애워쌓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으로 내가 멸하리이다. 그들이 벌떼같이 나를 애워싸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걔들이 벌떼같이 애워싸서 너를 쌌지? 쏘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근데 네가 그랬을 때, 주님한테 찾아 나왔을 때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하지. 이 죄가, 이 세상, 이 죽음이 너를 애워싸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되도록. 근데 예수 이름이 그것을 다 멸할 것이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옛것에 자빠지고 상처 속에 자빠지고
과거 문을 잡아뜨려 했으나 네가 나를 미쳐 넘어뜨려 했으나 네가 고백해. 아멘. 넘어뜨려 했으나 네가 나를 미쳐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날마다 영광. 이렇게 너희가 그 애호산 것들이 와서 너를 미쳐 넘어뜨려 했으나 죄짓게 하려 했으나 주께서 너를 또 다시 한번 돕잖아.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오늘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영광. 잘 보세요. 이 죄와 세상 죽음 세계에 지금 이 은혜가 우리한테 지금 막 내려오잖아. 아멘.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또 진짜 뭐 말로 떠드는 건 진짜 구원이잖아. 기쁨과 구원의 음성이, 너를 구원할 그 음성이, 그 의인의 장막에 있나니. 할렐루야! 기쁨과, 네 기쁨과 너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 의인들의 장막에 있나니. 너를 거기서 구원할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막강하게 행하시옵니다. 영광! 아멘! 막강하게 행하시는 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 오른손이 막강하게 하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행사들을 선포하리라. 내가 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의 행사들을, 그 진리의 사랑들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사람과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그분의 행한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 말씀에 살아난 자는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적을 선포하리라. 진리를 따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의 은혜에 살아 이제 제 가운데서 나지 않고 이제 나와서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실상이네. 나를 그렇게 되게 한 그의 주님의 그 행한 행적을 내가 선포할 수 있네. 영광. 하지만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였으나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 넘겨두지는 아니하셨도다. 의의 문들은 내게 열라.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실체가 된 존재는 그분이 행한 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 수 있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문이라. 귀로 듣는 그 말씀은 네가 들어갈 양의 문이야.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의 문이야. 여호와의 문이고 의의 문이고 우리가 그 말씀 그 문으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의 술 찾고 주님만을 살고 싶다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됐으니 영광.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었으니 영화로다. 이 은혜는 하늘에 있는 은혜야. 날마다 우리 귀로 듣고 있는 거 잘 보라고. 죄악에 살게 있는 우리를 이 죄악에서 나오게 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잖아. 구원의 말씀이 의인의 장막에 있고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러므로 걸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똥이 되었나니. 세상은 이 예수를 버렸어.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의 모퉁이의 머리똥이 되었나니. 그 모퉁이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어. 이 건축자는 모퉁이의 머리똥이 될 그 건축자, 그 예수는 우리의 건축자가 되었어.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의 머리똥이 된 것은 주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오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한 날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죽게 한 거오니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죽게 한 거오니 지금 이 은혜대로 번영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영광!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잘 보세요. 이 복받은 자가 나온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오는 자는, 이건 뭐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된 자들 얘기하지? 영광!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거기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니 영원한 생명의 빛.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은 자는 맞죠? 영원한 생명의 뭔지를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니 그러므로 너는 희생의 끈으로 제단 불에 너를 낼지니라. 그 빛을 받고 나면 바로 희생의 제물을 끈으로, 희생의 끈이야. 네가 난 진짜 이미 빛을 받고 나 그네대로 행하는 그네대로 살려고 한 자가 될 거야 하고 그 희생의 끈으로 나는 하나님께 상점을 대는 그 제단의 뿔에 나를 낼 거야. 너희가 그럴 거야? 따라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주시니 우리는 희생의 끈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제단뿔들의 그 은혜 우리 자신을 맬지어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나면 당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생기잖아. 이게 바로 제단뿔들의 매는 자야. 이게 바로 우리가 돼가는 거고. 아직 몰라갖고 그 희생의 끈으로 제단뿔의 자리를 매지 않고 있어 그렇지 이제라도 기꺼이 매리라.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축드리라. 영원히다.
아멘. 이 18편도 잠깐 읽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죠. 그리고 이 빛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행동이 다 나오죠. 잘 보세요. 태초 그 죄와 그 세상의 죽음이 이 세상에 돌아있고 너희는 이 세상의 실체야. 자, 이 우리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걸 다 멸해야 돼. 아멘. 이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지 배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은혜 날마다 받는 여러분들을 어디다 맬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그 제단 뿔에 매여야지. 자, 예수 주마누라. 감사합니다. 아,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찬양 한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할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